발달한 게 어디서 표현과 그리고 표현하는 언어와 수용적인 언어 기술에서의 발달의 한계 그리고 제한되어진 어휘 지식 그리고 한계인데 어떤 한계? 추상적인 사고 능력의 한계가 이렇게 되는 동사지. 그것이 모두 기억을 야기하는데 너의 아이들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팅 하는 데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가 여러 가지인 거죠. 아마도 주요한 치료 힘, 놀이의 치료 힘, 어떤 놀이의 치료 힘이야? 묘사되어진, 문헌에서 묘사되어진 놀이의 힘은 이게 주어 주제인 것 같죠? 그것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힘인 거죠. 놀이에서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냐면,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의 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죠. 더 잘. 뭘 통해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뭐보다 하는 것보다? 단어 그 하나만으로 하는 것보다. 말만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지. 뭐에 표현한 거야? 표현에 표현한 거지. 근데 뭘 통한 표현하느냐? 구체적인 놀이 활동과 그 도구를 통한 표현인 거죠. 사용인데 어떤 사용? 상징적인 묘사의 사용, 그리고 표현의 사용, 뭘 통한? 인형과 꼭두각시를 통한, 그것이, 이게 동사죠? 그것이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 감정적인 거리를 제공하죠. 근데 뭐로부터? 감정적으로 채워진 경험부터. 지금 뭐 화나거나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주 감정적으로 채워지거나 경험이나 그리고 생각, 그 느낌으로부터의 감정적인 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네. 네, 뭘 통해서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놀이에서의 표현을 통해서 아이는 얻을 수 있는데 뭘 얻을 수 있어? 인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 네, 어떤 인식이죠? 이거 표현이 명사로 쓰였는데 동사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죠.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영향이 된 인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기억을, 여기 표현구조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죠? 문제를 일으키는 영향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으로부터의 인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얘랑 표현구조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거야? 치료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